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를 오는 15일부터 대폭 확대합니다. 섬 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과 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 방안은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방향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있는 행정 현장의 용어를 대폭 개선합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어를 이용자 시점으로 표현하고 잘 쓰지 않는 한문 용어 등을 일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고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 시각에서 개선되는 행정 용어는 여권 접수의 경우 여권 신청으로, 원서 접수는 원서 제출 등이며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소정의 양식은 정해진 서식으로, 상기 내용은 위 내용 등으로 바꿉니다. 이번 행정용어 개선 사항은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에서 시범 적용한 후 주민 의견과 추가 개선 사항을 찾아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